무속인도 사람이다 올마이티 TV 좋아요 꾹 구독 꾹 눌러주세요. 이성의 호기심을 많이 사는 사람들, 좀 호기심을 많이 갖는 사람들 도화살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끼가 있다고 해서 이 끼를 겉으로 보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은연중에 흘리고 다니는 사람들. 종류는 많아요. 도화살을 가졌다고 해도 겉으로 대놓고 부리는 끼와 내가 그냥 지그시 땅만 지려볼고 다녀도 끼가 흐르 넘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성분들 좋아하십니다. 여자면 남자를, 남자면 여자를. 이게 뭐 사는 세상 사는 이치기는 하지만 유난히 그게 더 도드라지게 눈에 띕니다. 도화살을 가지신 분들. 한 군데 정착 못하죠? 한 군데 정착 못하고 한 가지로 만족 못합니다. 한 사람으로 만족 못해요. 한 사람만 지고 지순한 사랑을 이 사람들한테 바라면 안 돼. 절대로. 이 사람들한테는 아 나만 바라봐. 절대 내 옆에만 있어. 그거는 좀 무리고 이 사람이 조금 혹은 끼가 있어서 자신도 모르게 사람들이 많이 따라. 내가 남자면 여자들이 꼬이고 내가 여자면 남자들이 주변에 꼬여요. 뭐 일부러 그런 부적도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성이 꼬이게 뭐 우리가 부적도 쓰지만 부적에 어떤 나비부라든가 이런 게 있어요. 그런 나비부를 지니면 보통 이성이 지나가다가 한 번 더 뒤돌아보게 하는 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들이 뭐 영업을 하시는 분들 뭐 보험이라든가 뭐 아니면은 뭐 크게 술 장사를 하신 분은 작게든 크게든 인간을 많이 이렇게 겪어 나가야 되는 분들이 보통 그런 부적들을 일부러 지녀요. 그분들은 상대방한테 이제 호기심을 가지려고 나 한 번 더 봐줘라 하는 의미로 그런 것처럼 도화살이 꼭 나쁘다라고는 말을 못 하겠어요. 그게 자기가 중심을 어떻게 갖고 가느냐에 따라 달린 거지 중심이 있는 사람이 도화살이 있다고 해서 썩 나쁘다라고 생각도 안 들고요. 그것도 사람들한테 호기심 갖게 하는 건 살이니까 뭐 그렇게 아주 나쁘다. 뭐 1대1로 남자 여자 아 나 너만 사랑하는데 넌 왜 나만 안 봐. 이럴 때는 좀 피곤하겠지. 그건 좀 피곤하겠지만 인생이 그런 거라 나한테 타고난 살이 그렇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단둘이 해가면서 마음가짐을 어떻게 가지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매력 있어 보일 수도 있는 거고 끼가 좀 있지만 아 저 사람 매력 있어. 끌려.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기에는 행동함에 따라 아 저 사람 왜 저렇게 살아? 지저분해 보여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도화살에 대한 건 본인들이 남자든 여자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틀려집니다. 사주팔자에 타고 나는 살이 도화살이에요. 그거를 내가 어떻게 조절하느냐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매력으로 발동을 할 수도 있고 요즘 젊은 사람들 즐기면서 산다 좋은 마인드이기는 해요. 뭐 지고 지순한 사랑 옛날 얘기라고 할 수도 있고 피곤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나름은 그게 매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다라고 봐요. 매력이 돼서 어떤 사람들한테 내 장점을 보여줄 수도 있고 그런 살이라고 보는데 굳이 그렇게 아주 나쁘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틀려지는 거죠. 도화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디선가 행동을 하면 좀 사람들 눈에 띄는 쪽이라고 해야 맞죠. 도화살 가진 사람들은 뭔가 좀 틀려요. 뭔가 좀 다른 사람보다 눈에 더 확 들어오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여러 사람 중에서도 눈에 이렇게 보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좀 기품 있게 행동을 하자. 아, 도화살을 사주에 갖고 있다. 우리랑 상담을 하다 보면 내가 안 좋은 살로 다 도화살을 갖고 있지만 내가 이걸 나 사는데 플러스로 이용할 수 있다. 사귈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와서 상담해서 내가 이걸 매력으로 뽐낼 수 있는 그런 뭐 도화살을 갖고 있다고 해도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그걸 나한테 플러스 되는 장점으로 살렸으면 좋겠어요. 우리네 같은 사람들 이거 금대신당이라 저 이거 꼽은 거예요. 저의 마스코트가 이거예요. 금대신당 와서 우리랑 상담을 하다 보면